어떻게 수리하라는 거야? 쌍 물건이 없대. 아 개 말이야 막걸리야. 고장 나면 폐차야. 저기 플러싱 있나? 이거랑 어 뭐야? 리스타랑 리스타 광고해야 되니까 우리 있다고 자랑해야 될 거 아니야. 지난번에 우리 제규 XF 제가 인수한 차량 지금 요거 수리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뭐뭐 했냐면 엔진 수리하고 터보가 완전 박살났으니까 터보는 제가 중고를 구해왔어요. 상태가 아주 좋은 중고를 구해왔고 DPF는 거의 신품과 가까운 DPF 중고를 구해와서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한 300km 좀 넘게 탔으니까 이제 오일을 첫 번째 오일을 교환하려고 해요. 자 아무래도 이제 엔진 수리 후에 첫 번째 교환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엔진을 오버러는 과정에 그 안에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플러싱을 한번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오일을 좀 빨리 교환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물질들 걸러줘야 되니까. 플러싱을 이제 10분 돌리나? 네, 10분 정도. 나한테만 이래. 어? 이거 어, 플러싱 맞지? 어? 어? 아, 첨가제네. 제가 잘 닦여. 아, 존나 바보 같아. 10분 공회전하고 10분 후에 오일을 뺄 거예요. 많이 들어가네. 아 이거 깨져 있네. 이거 아, 깨진 게 아니라 고무가 없는 거거든. 어? 껴야겠는데? 이게 덜덜덜덜거리면 안 되니까. 3개 10대 엔진에 들어갔던 거 아니야 이거? 이제 10대 엔진 들어간 거 괜찮습니다. 그래? 근데 타이밍 체인 끊어지죠. 그 10대 엔진 체인 끊어지는 순서 10대 엔진 아니야? 아 그럼요. 체인 끊어지는 순서, 10대 딱 해서 10대 엔진. 아, 이진이요, 가솔린이 들어갔어. 나 10대 엔진 들어갔다고 했었는데. 하여튼, 고장 더럽게 잘 나. 타이밍 체인 이슈, 메탈 베어링 이슈, 터보 고장 나서 피스톤 녹는 이슈, 오일 펌프 고장 나는 이슈. 더 비주얼 잘 나. DPF. 짧게. 왜 타는 거야? 하여튼, 이거 리콜 해당 사항 없고, 계획도 없대요. 열받네. 어제 밤에 찍었는데 오일량이 없는 거야. 오일이요? 그래 봤더니 오일이 없는 게 아니라 오일이 투명해가지고 딱 정량이 정량했어. 아침에도 봤어. 자 이제 오일을 뺍시다. 필터 먼저 뜯고 손으로 손으로 안 돼. 아 연장통마다 연장 위치들이 다 다르니까 여기 있구나. 엔진을 어떻게 수리했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워낙 세상이 흉흉해서. 와, 이게 반짝반짝하다. 투명도는 남아있는데 새카매. 새카만 투명한. 자, 이제 차 뜨고. 준환이가 의심할지 몰라. 나도 오일 갈 줄 안다고. 몇 밀이야, 저거? 8밀이야? 진짜? 네. 못 걸겠다 야. 네가 좀 해줄래? 8mm네. 어? 10mm 아닌데? 10mm요? 이게 10이요? 10mm. 아 그래? 아 개쪽 팔려. 저번에 뭐 메르카바에서 몇 mm인지 맞추기 막 이런 거 하던데. 아 스패너 보고? 네. 못 맞춰 난. 나는 지금은 찍기를 잘하지 찍기를. 그러니까 차가 딱 들어왔어. 아 이게 뭐가 망가졌을 것 같아. 그런 찍기는 좀 하는데 이게 몇 밀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매일 연장 만지는 사람이 더 잘하지. 찍기가 제일 능력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는 학교 다닐 때도 다 찍었는데 빵점도 맞아봤어. 잘 찍는다는 거야? 못 찍는다는 거야? 제가 풀까요? 그 손으로 힘이 좋군. 게이지로 찍었을 때는 착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맑았는데 그래도 빼면 까매. 이 차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사실 흙기로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오버런 증상이 나와요. 이 엔진 오일 자체가 연료가 돼가지고 우리 급발진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DPF로 넘어간 경우, 이건 양쪽 다 넘어갔었거든요. DPF로 넘어갔는데 DPF 온도가 높다. 이나물질이 없어도 불이 붙어요. 그래서 차가 전소가 되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상태에서 딱 끝나고 차가 퍼졌던 게 운이 좋았던 거고, 디젤 엔진들이 사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저도 디젤을 타면서 다른 거는 뭐 고장 나면 수리를 하면 되는데 제일 겁나는 게 이제 그 급발진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엔진단으로 빼버려요. 그렇지. 급발진 일어나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동 안 꺼져. 절대 안 꺼져. 그냥 디젤은 그냥 엔단 브레이크 발 밟지 말고 기아를 움직이면 딱 엔단까지 가거든요. 딱 엔단으로 넣으면 엔진만 박살나고 말아요.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일어나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진짜 당황할 것 같아요. 우리가 소화기 나 맨날 써도 불 실제로 불이 확 붙으면 저 안전핀 뽑는데 내가 진짜 몇 초를 지체했거든 전에. 그래서 지금 안전핀 다 뽑아놓은 거야. 알아도 그래, 알아도. 왜 그러는 건데? 뭐 불만 있어? 터보를 새 걸어 줄까 내가? 어? 그러면 저 새끼죠, 씨. 진짜 터보도 망가져서 급발진하면 어떡해요? 저 떼는 거지. 새는 건 한 방울도 없다. 우리 이부장님이 작업을 잘해. 결제 안 하고 갔다고 계속 잔소리하는 거 알지? 아직 안 하셨어요. 그치. 그 우리 사이에 결제를 꼭 해야 돼? 제 차 터보라는 바쁘시죠. 왜 근데 결제를 네가 받으려고 그래? 아 조용히 넘어갔어. 이네. 다른 거는 뭐 메인터넌스 할 거 없겠지?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아 지난번에 참 이거 우리 가게에서 소모품 다 갈았지. 네 맞아요. 마운트까지 해서 미션 오일도 갈은 거잖아. 네 미션 오일 했어요. 개꿀. 야 여기 오일 넘어온 거 봐. 이거 전에 퍼지면서 이거 생오일이 다 넘어왔어. 여기에 아직도 오일이 있구나. 이거 어떻게 빼요? 태워야지. 자 오일은 다 신품 껴주고. 이게 앞뒤가 없나 봐? 아 그래? 필터 하우징이 아까 오일을 석션을 좀 해놔가지고 신유를 좀 버놔야지. 잠깐만 이거 구리스를 안 발랐네? 이 타이밍 체인이 들어가는 엔진들은 타이밍 체인 자체가 엔진 오일로 이 장력 조절을 하기 때문에 엔진 오일 교환 진짜 자주 해줘야 되고, 자주라는 개념보다는 정확한 시기에 해주는 게 좋아요. 오일 교환 주기는 운전자의 주행 패턴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뭐 5,000km에 갈라 10,000km에 갈라도 그게 별로 의미 없어요. 잠깐 중간에다가 첨가제를 오일 넣다가 마지막에 넣지 말고. 야, 이거 꼭 아이스크림 같지 않냐? 그 설레임? 설레임 같아. 이거 우리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우리 취급하고 있는 거라. 아 이렇게 해야지 광고처럼 보이지? 이거 광고 아니에요. 이게 광고 같다. 미스터요? 어. 아니 왠지 이게 조금씩 한 방울만 나와도 이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탱크로 돼 있어서 그냥 꽂아놨거든요. 지어 짰네요. 이제로 났었어. 아,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진 오일 관리는 이제 타이밍 체인 관리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터보차저. 터보차저가 고 RPM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터보차저의 냉각과 윤활을 엔진 오일이 도맡아서 해요. 그래서 엔진 오일 관리는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엔진 오일 자주 교환해줘서 나쁜 거는 오일 교환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 안 하면 엔진이 퍼질 수도 있다. 또 말꼬리 잡으면 교환을 해도 엔진이 퍼진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엔진 오일을 교환 자주 하면 엔진이 퍼질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시비를 걸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꼬리 잡고 늘어지니까 안 갈고 싶으신 분들은 가지 마세요. 엔진 퍼져서 들어오면 우리는 개꿀이지. 그치? 최고의 매출로 이어지는. 근데 나는 그런 거보다
오일 자주 가는 게 더 좋아. 엔진 오일은 25,000km마다 보통 얘네 제규어 랜드로버 얘네들도 그 정도마다 갈아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 거 XJ도 지금 엔진 오일 교환 주기 서비스 교환 주기가 25,000km 잡혀 있는데 교환 주기 중간에 제가 꼭 한 번씩 갈아요. 아, 나 XJ 오일 갈 때 됐는데 참. 서비스 한 만 킬로 남았거든. 길이 있지 않아요 지금? 어, 근데 아직 열을 안 받았잖아. 엔진 오일은 왠지 열을 딱 받았을 때 교환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냐? 무조건. 어, 냉간시에 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들 빠지는 것 같고. 나는 여기서 출근하고 오일을 갈지. 아, 왜 열 받아야지? 뭐, 오일이 묽어지니까 오일이 더 많이 나오니까. 차가우면 오일이 걸쭉해서 오일이 흘러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왠지 좀 덜 빠지는 것 같은, 덜 빠지면 같은 값을 주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올해 나도 좀 껄쭉껄쭉하게 나가. 그치. 엿질금보다는 맹물이 잘 흘러내리니까. 응? 그때 이거 열려있 다 갈았나? 안 갈았, 전에 갈았지, 전에. 간지 얼마 안 됐어. 응. 털 바로 밑이야. 문제 없어. 앞에가 없더라고. 여긴 됐는데. 제규어잖아. 제규어는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럼. 어. 이게 제규어 감성이지. 아, 제가 연극 감성 잘 몰라가지고. 대충 타는 감성. 차를 대충 만들었잖아. 다른 의미로 연극의 감성인데. 그럼. 자, 요거, 나 요런 거 싫어하거든? 그런 거 싫어하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기어 변속이 돼. 근데 배기 싫은 건 사실이야 이거. 생각보다 차가 괜찮아. 2.0 엔진이 차를 고치다 보면 맨날 망가지는 엔진 흔히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으로 바꿔놓고 보면 고장이 나는 건 솔직히 쓰레기인 건 사실이지만 엔진의 어떤 필링이나 그런 게 좋으면 좋은 엔진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차 고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좋은 엔진을 배제시킬 수가 있다고. 옛날에 N47 엔진 같은 경우도 체인 끊어지고 막 그런 이슈들이 진짜 많은데 정비사들이 그거 다 쓰레기라고 해. 근데 정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게 N47 엔진이거든. 왜냐하면 망가지면 내가 구입해서 이 차처럼 타는 거야. 사용자 입장에서만 딱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인제니움 엔진도 내가 타보니까 차량 느낌이 나쁘지 않은 거지. 어, 오일 가니까 확실히 부드럽네. 오, 느낌이 오일 교환하기 전과 너무 많이 달라. 이런 차이가 왜 나오냐면 이 엔진에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VVT가 달려있거든. 가변 밸브 타이밍 드라이블 밸브 타이밍 시스템 VVT 맞을 거야 아마. 틀리면 댓글 달지 말고 혼자 알고 계시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엔진은 VVT가 달려있어서 출력이 동급의 같은 배기량비에 굉장히 부드럽게 출력이 나오고 출력도 더 높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물론 이게 다이나모로 올려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겠지만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게 최고니까. 근데 와, 오일 가니까 진짜 달라지는데 차가? 리스타의 영향보다는 사실 나는 원래 첨가제의 영향을 느낄 때는 테스트 할 때 오일 갈 때 안 넣어. 그냥 오일을 쓰다가 그냥 넣어. 그렇게 넣어도 돼요? 뭐 언제 넣어도 효과가 좋으면 좋아야지. 아... 쓰다가 중간에 넣으면 차가 확 부드러워져. 뭐 느낌이 온다. 근데 차주가 부드럽다고 해서 무조건 첨가제가 좋다는 아니야. 근데 한 일주일 타면 원래대로 쓰레기로 돌아가지. 첨가제는 사실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운전자가. 근데 이제 엔진이 퍼졌었던 엔진이고 수리를 했으니까 거기에 첨가제를 넣어주면 약간 플라시보 아니면 또는 차주의 안심? 마음의 평화? 뭐 그런 걸 찾기 위해서 넣는 거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 금속가루라든가 그런 것들이 엔진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터로 우리가 쪼개봐야 알지만 있어 분명히. 그리고 내가 봤거든. 오일에 압력을 좀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일 압력이 저하되면 당연히 VVT도 반응성이 느려지고 또 터보도 유날이 늦어지니 터보의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오일을 교환하면 확실히 차가 부드러워지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엔진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오일 교환은 첫 번째 오일 교환을 하면 확실히 차가 확 길이 나는 느낌. 258km 탔구나. 300km는 못 탔네. 사실 내가 하루 출근하고 퇴근하면 100km거든.
출퇴근하면 100km이기 때문에 258km를 해봐야 3일도 채 못한 거야. 이게 지금 중고차 시세가 안 나와서 수리비가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내가 타야겠어. 근데 막 타기 좋아. 막 그 XJ가 주행거리가 너무 많이 늘었고 타이어가 비싸. 타이어 그거 네 짝 받고 이제 한 200만원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다 썼어 지금. 타이어 갈 돈이 없어. 그래서 이걸 타야 될 것 같아. 이게 신형이라 이게 17년식인데 18년형이거든. 그래서 다 바뀐 거야 이게 마지막으로. 난 괜찮은 것 같아 쓰기가. 그리고 또 나 제교 좋아하잖아. 시계는 없나요? 에이 시계는 플래그십에 있는 거지. 아 그래? 어. 그 XJ가 차값이 시계값이야. 집사람은 맨날 서울 이게 너무 촌스럽다 그러거든. 근데 나는 그 아날로그 시계가 그 딱 포인트라고 보거든. 실내의 어떤 인테리어의 그 마지막 딱지장 제일 예쁜 것 같아. 와 진짜 부드럽다. 이게 저속에서 중속 고속으로 넘어가는 엔진의 영역에서 토크의 변화가 일어나거든. 근데 그 토크의 변화가 약간 부자연스러웠는데 확 자연스러워졌어. 한 1000km 타고 나면 좋아질 것 같아. 10만 킬로에 엔진이 이렇게 퍼진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엔진이 그러니까 이게 6천만 원이었단 말이야 차가. 5,700만 원인데 취등록세 하면 6천만 원이거든. 6천만 원짜리 차가 감가가 되고 마지막에 엔진이 퍼져서 차값과 엔진 수리비가 동일해지면 제로가 된 거잖아. 그 잔존이 없어졌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6천만 원을 5년 동안 나누기 해 먹었다는 거지. 기름값 쓰고 차량 수리하는데 또 수리비 썼을 거 아니야. 내 생각에 1년에 1,500은 쓴 거란 말이야 이 차에. 1,500 이상. 그러니까 메이커가 그렇게 되면 점점 쓰레기 메이커가 되는 거야. 이게 고급 차의 브랜드로 가지 못하고 중국산하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중국산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영국차라서 불편한 것들도 있거든. 이런 볼륨 버튼 이쪽에 있잖아 이거. 원래 여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운전석이 이쪽이잖아 영국은. 그러니까 볼륨이 여기다 놔둔 거야. 이 새끼 나같이 팔 짧은 애들은 물론 핸들 리모컨을 쓰지. 시트 뒤로 눕히는 사람들 이거 볼륨 안 돼 이거. 이거 윈도우 버튼 봐. 이게 진짜 병신 같아 여기. 여기에 윈도우 버튼이 있어야지. 팔을 이러고서 창문을 이지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담배를 펴도 이렇게 피는 거고. 창문 때리고 담배 피고. 여기다가 왜 메모리 시트를 놔두냐고. 바보 같아. 6천만 원짜리 이게 플라스틱 이게 뭐냐 이게. 스티치에 색깔이나 넣든가 차라리 이럴 거면. HUD 마감 봐봐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어디 뭐 사제 HUD를 갖다 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나 제규어 좋아하잖아. 불만 있으면 여기다 전화하라고. 전화 버튼 있잖아 누르면 제규어 AS 전화 받아. 눌러볼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엔진을 수리하려면 이 망할로무 회사는 엔진 내부 부품을 안 만들어. 피스톤 안 나와. 크랭크샤프트 안 나와. 블록 별도로 안 나와. 어떻게 수리하라는 거야? 쌍. 아 내가 제규어 웬만하면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이건 진짜 인제니움 엔진은 엔진이 잘 망가지게 만들었다면 부품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새끼들 부품 공급도 안 해줘. 엔진을 홀 엔진만 팔아. 지들만 팔아먹겠다는 거잖아. 그 홀 엔진을 사겠다고 하면 물건이 없대. 이 아,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팔아야지 우리도 수리를 하고 수리를 해야지 차가 굴러가고 하는 거 아니야. 고장나면 폐차야. 아 그러면 내가 이 차 못 파나? 이게 사용자들은 롱락하는 거 같아. 랜드로버랑 서비스 센터에서 이거 같은 경우 수리했으면 3,000 나올 거고 우리가 지금 수리해서 지금 한 1,500 정도 비용이 들어간 거니까 사실 1,500도 진짜 많이 나온 거지. 이 차는 이제 제 차입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굴러갑니다. 제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수리는 됐으니까 뭐 됐는데 그냥 제규어 서비스 센터에 전화했거든. 이버크 그리고 스포츠 걔네들 리콜이 떨어졌으면 얘도 리콜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얘네 엔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안 돼.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면 내가 수리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대표님 그걸 어디서 어떻게 수리하려고 해요. 부품이 안 나오는데. 내가 차륵으로 빚어서 수리할게요 그랬거든. 확실히 올가니까 차가 이제 제 성능이 나오는 것 같다. 그냥 타야겠어. 연비도 좋아. 나처럼 진짜 운행 많이 하는 사람들은 탈만한 것 같아. 와 저 슈퍼커브 너무 이쁘다. 슈퍼커브 누구 차야? 아이크는 슈퍼커브지. 그치?
짱깨 통 딱 들고 짱깨 짜장면 통 딱 들고 I'll always show up.